안녕하세요. 종이접기와 클레이쌤, 종클쌤입니다. 지난번에 러버덕을 했고요. 이번에는 토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귀엽죠? 근데 아주 쉬워요. 자, 먼저 클레이는요,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핑크만 필요해요. 자,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동그라미를 만들었고요.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약간 이렇게 살짝 타원형처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동그라미 얼굴 하고 싶으면 동그랗게 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검은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으로 눈을 할 건데요. 눈, 요번에는 토끼 눈을 아주 작게 해보려고 해요. 자, 동그라미를 만들고요.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살짝 눌러가지고 하나를 붙였어요. 하나를 붙였고, 이쪽 눈은 보면 약간 윙크한 것처럼 붙였잖아요. 그래서 윙크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뭐 스마일로 붙여도 되고, 내가 원하는 눈으로 하면 돼요. 이제 클레이가 작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심조심해서 아마 이거를 만져줘야지 될 거예요. 너무 물렁물렁하면은 또잘안 돼요. 동그라미는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로 그냥 붙일게요. 해서 동그라미를 했고요. 이번에는 여기 코하고 입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코는 동그라미로 했고요. 입 있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V자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것처럼 했어요. 클레이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갖고 가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놓고요. 한 번에 잘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코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나 붙이고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터치를 핑크색으로 흰색에다가 빨강을 조금만 섞어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냥 빨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흰색에다가 흰색을 조금만 섞을게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아주 진하게 나왔네요. 그쵸? 요거를 붙일게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두 개를 비교를 하고요. 동그라미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하고 살짝 눌러요. 이렇게 살짝 눌렀어요. 살짝 눌러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붙여가지고 하나는 이쪽에다가 붙여주고요. 또 하나는 반대쪽에다가 또 붙여주고 떨어지지 않게 잘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귀는 그냥 물방울을 했어요. 흰색을 반죽을 하고요. 알맞게 양을 이렇게 떼요. 이렇게 양을 알맞게 떼가지고, 동그라미를 먼저,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물방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기는 우리 친구들이 얼굴을 비교를 해보고요. 거기에 알맞게 클레이를 떼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물방울 해놨고요. 얼굴을 살며시 잡아요, 이제. 살며시 잡고서 그냥 붙여도 되는데, 그냥 붙이면 혹시 나중에 떨어질까봐 선생님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쏙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했고요. 살짝 눌러주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몸을 할게요. 몸은 좀 작게 했어요. 자, 동그라미를 만들고 물방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을 해놓고, 그리고 얘를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풀을 한번 살짝 칠할게요. 목공풀을 살짝 칠했어요.
칠해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연결할게요. 나중에 안 떨어지게. 여기도 풀을 좀 살짝 칠했고요. 여기도 풀을 좀 살짝 칠했어요. 이렇게 살짝 칠하고 얼굴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토끼 얼굴 살살살살 집어넣고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제 여기 요 러브덕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얘가 얼굴은 이쪽을 보고 있고요. 팔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만든 러브덕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고 나서 흰색으로 팔다리 꼬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클레이를 조금 떼가지고 팔은 조금 길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살짝 잡고 있으려면 안 잡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올라 앉아 있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러버덕 여기 이렇게 살짝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제 얘를 길게 하면 여기에 선생님은 그냥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이렇게. 살짝 여기 이렇게 달게. 이렇게 했어요. 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발. 발은 그냥 앞으로 쭉 이렇게 그냥 뻗으면 돼요. 발은요, 여기에서 요 옆에.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 돼요. 양옆으로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엉덩이 부분에 토끼꼬리 동그랗잖아요. 동그라미 조금 만들어 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꼬리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토끼 배에도 뭐 꾸미기 할거 있으면 예쁘게 꾸며주세요. 자, 요렇게 토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